저는 부호찌 선배님이랑 추억이 많아요. 진짜. 계속 휘휘 막 그때 하는 거야. 막 휘휘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. 근데 액션 하니까 소리가 안 나. 딴 소리 났잖아요. 그날은 진짜 웃겨가지고. 아, 나 뭐 감옥 안에서 못 참았는데. 이따가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괜히 손 이렇게 탁 내밀면 어떨까. 이따가 그냥 갑자기 손 내밀면 개체가 그걸 볼 거잖아요. 손은 내밀어요. 어쨌든 뭐 감정 가는 대로 당신 남편은 당신이 줬어. 뭐가 있어? 아니, 잡고 있어. 그럼 이제 눈물이 지킬 필요가 없지 않았어. 예전 능동리에서 들었던 소년은 맞는 모양이야. 이 이정현이랑 단둘이 있으면서도 말을 더듬고는 떨지를 않아. 소문을 고입 안 아웃게 달린 형이라더니 틀림이 없어.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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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됩니다. 일단 지나가면 다시 우리 가요. 게다가 매번 날 밀어내는 부인에게 질렸어요. 게다가 언랑도 당신 붙잡고 있잖아요. 그렇게 돼 있죠. 심장은 너무 아파. 그 감정을 해야 되는데. 심장이 너무 아파. 그 내가 조정할게. 이따가. 요란하고 화려하게 필자답게 조선에 돌아가서 보란 듯이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.